인천 신항의 두 번째 컨테이너 무드인 한진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이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18일 오후 한진 터미널에 한진해운 소속 3,500 TEU급 컨테이너선 한진 멕시코호가 입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박은 필리핀 마닐라를 기점으로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잇는 노선에서 매주 한 차례 운항하며 이날 약 1,500 TEU의 컨테이너 화역 작업을 마친 뒤 19일 오전에 출항했습니다. 한진터미널은 부두 길이 800m 가운데 420m를 우선적으로 개장해 운영하게 됩니다. 이 터미널은 1만 2천 개의 컨테이너 박스를 한꺼번에 실을 수 있는 대형 선박에 입출항이 가능한 컨테이너 부두입니다. 컨테이너 부두에는 원격 조정을 통해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최첨단 무인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인천항만공사 유창근 사장은 한진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 개장은 인천 신항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의미한다며 신항 운영을 최대한 활성화시켜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 목표인 연간 250만 TEU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SG 뉴스 최성훈입니다.